이종모 쿠방주의 시간입니다. 최근에 강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또 화장품주들의 약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점검해 볼지 유스닥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으로 또 유명한 이제 여름 수혜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121선도 이탈을 했더라고요. 4%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세코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는 뭐 틈새 가전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죠. 네. 뭐 선풍기라든지 말씀하신 그 창문형 에어컨, 뭐 가스 제습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회사는 이제 난로 관련해 가지고 전기 뭐 가스 난로, 석유 난로 이런 난로 소형 난로 시장에 대해서 세계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네. 36% 정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기업인데 이제 난로 시장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시장을 성장하기 힘드니까 이런 틈새 가전 시장을 집중 공략을 했고 그런 것들이 작년 올해 상당히 좋은 시적을 보여줬습니다. 창문 에어컨 같은 경우는 거의 파세코가 독보적인 실적 네. 매출을 보여줬었으니까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성수기 아니라고 하지만 에어컨 미리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덥기 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들이 이미 좀 많이 좀 반영되어 있다. 물론 창문형 에어컨은 설치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 증가가 기대되지만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된 측면이 있고 이 그 난로, 스토브 난로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포화 상태. 이제 물론 최근에는 약간 캠핑 쪽을 활용을 해가지고 캠핑 관련된 난로를 판매를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약간 이제 포화 상태에 놓여있는 부분들이 좀 주가를 최근 두세 달 보시면 계속 하락을, 계단식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120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주요 지지선을 좀 이탈했다는 부분 등 상당히 좀 투심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미약하고 오히려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저점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업인 난로 시장은 너무 좀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고 또 에어컨 같은 분야에서 실적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 그래서 주의로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럼 좀 손실이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손실이신 분들은 많이 버티시다가 이제 반등 주지 않을까 싶어서 좀 홀딩하셨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뭐 오늘 혹은 내일 정도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그냥 무작정 보유하시기보다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의류주입니다. FNF인데 FNF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전에도 거의 의류주의 대장주급으로 네.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후에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제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오늘은 4% 정도 밀렸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뭐 FNF가 상당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네. 그 의류주들이 최근에 그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FNF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 재상장 된 이후에 35만 원이던 주가가 지금 어느새 50만 원 중후반까지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경기가 좀 회복이 반전이 되면서 경기 회복으로 가고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그것들이 이제 의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데 FNF가 가장 크게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이라는 것이죠. 뭐 MLB든 뭐 이런 부분도 브랜드가 중국에서 상당히 폭풍 인기를 좀 끌고 있고요. 뭐 휠라 코리아라든지 아모레라든지 엘리 생활건강 기존에 중국을 진출했었던 기업들보다 FNF가 중국에 진출해서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여전히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조정이 4%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 지수는 상승해요. 네. 종합주가 지수 다시 한번 신고가 거의 뭐 3,3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종목별 흐름을 보신다면 오히려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저께는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이 2배 이상 네네. 됐었고 오늘도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이제 고점에 대한 단기 불안감이 있고 또 오늘 좀 주로 하락하는 게 약 소비 관련된 종목들. 아무래도 델타 변, 인도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조금 불안감, 부담감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증시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하는 것이지 FNF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 너무 걱정스럽게
바라볼 자리는 아직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네, F&F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안전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저는 뭐 물론 이제 연속해서 하락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좀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신규 매수가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서 좀 지지선이 좀 확보가 된다라면 네네.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한 3만 원 정도 선에서 어떤 지지선이 좀 확보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